장소. 네가 뭐 사장. 네 오늘 내 사람 죽어볼래? 우리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지 말자. 어? 없는 놈의 새끼, 나쁜 놈의 새끼. 네 여인은 손들 다 내쫓아보고 네 쫄딱 망하는 꼴을 갖다 내 눈으로 볼기다. 벗어, 아줌마. 예, 저요. 이놈의 자식, 이거 점잖이 척해도 그거 속지 마소. 남포동 언덕길하고 이거 막 썰어먹은 놈입니다, 이거. 강 대포, 너는 친구도 아니고 인간 새끼도 아니다. 그동안 욕봤다, 인사는 못할 망정, 의대의 공갈 적발질이고, 야, 경찰 불러라! 아버지! 강기차이, 니 뭐가 거기 서 있노, 어? 어서 따라 부사라! 아버지, 가요. 이놈 자식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? 두 분, 잠깐 진정하시고, 좀 앉아서. 꼴 좋다.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? 이놈 자식이. 뭐야, 그래. 어디 한번 해보자, 그래. 아, 그래. 해보자. 그래. 아버지. 그래, 한번 해보자, 그래. 아, 아버지. 손님들이요. 여기서 밥 먹지 마서. 그만 주 새끼. 나쁜 새끼. 아버지, 좀. 저,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찰 출동하면 그대로 유치장 직행인데. 야. 아버지 잘 지켜. 그건 또 뭐 한다 가노? 제발 트럭에 타시죠 아버님. 네 여서 그 많아. 그러면 어제 그 스테이크도 이 집에서 갖고 온 거야. 예라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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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네. 아, 이걸 언제나 치워. 홀에 나가보세요. 여긴 제가 할게요. 강기찬 씨는 참 가족이 버라이어티하다, 어? 사장님. 내 친구하고 내 사이 일이다. 너희들은 빠져라. 어서 아버지 모시고 가. 죄송합니다. 그분하고 그렇게 척진 게 많아요, 아빠? 너희들이 나설 거 없고. 네, 강기찬이하고 만난 적 있더나? 새로 오게 된 식자재 배달이 그 친구예요. 그걸 와 이제 말하노? 아, 이 아줌마랑 얘기하던 중인데. 아유, 어디 가셨노? 네, 이 양반이 기찬이 성모인 거 알았더나? 조금 전에야 짐작했어요. 아휴, 왜 이런 일이 있노? 따지고 보면은 내한테는 재수신데, 이 강대호 글마 때문에 더 놀란 거 아이가? 어디 가셨지? 아이고, 고만 좀 나라. 강대호 아직 안 죽었다. 아버지 힘센 거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, 에? 영태 그마, 그 밑에서 일한다 하는 거 와 말하는 놈. 저도 5년 전에 거기서 일했어요. 뭐라? 아, 너는 배알도 없나?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더라. 누나 마지막 등록금 그분이 주셨어요. 그래서 일해서 갚은 거고요.
저 그분 존경합니다. 내 인생을 갖다가 흉터에 빠뜨렸는 그놈을! 그놈아가 내가 제일 힘들 때 돈만 해줬으면 나 감옥에 안 들어갔다.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너 엄마도 도망 안 쳤고 우리 내 식구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었다. 다 지난 얘기 뭐하러 하세요? 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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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인생 아니라 이거지? 오야! 너 왜 이래 그래 시웅기다? 네가 내 아들이라 가모 내 젊은 날 한 번쯤 돌아봐라. 내 속이 어떻게 됐는지. 자네가 강희정의 생모라고? 그 애가 이대게 한 짓을 어제야 알았습니다. 게다가 애들 아버지와 사장님 악연까지.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?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는데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. 싸들고 나갔다고요. 그 아줌마가 진짜 강부장 엄마야? 언니는 알았어? 아니 장모님은 눈 훤히 뜨고 그냥 가게 내비뒀습니까? 아니 내가 안 잡았겠나? 고집이 얼마나 센데. 장모님이 싫은 소리 한 거 아니고요. 아유 답답해. 아 속을 까뒤집을 수도 없고. 그래 내가 나가라고 내쫓았네. 정원이 생각하면 어떻게 같이 있나? 그 아줌마도 자기 딸 성격 자존심 다 알고 결정한 걸 거야. 악연인 건 사실이잖아요. 가은이? 나야. 아줌마. 얼굴 보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미안. 지금 어디세요? 방은 구하셨어요? 레스토랑 근처라 출퇴근은 더 편해졌어. 내일 봐. 죄송해요.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뵀어요. 아이, 속인 사람은 난데 뭐. 내가 참 나 뜨겁다.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. 제가 못 모르고 떠든 게 너무 많아요. 우리 기찬이 흉 본 거? 가만히 들어보면 뭐 다 좋아한다는 말, 보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는데.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. 그렇구나. 네. 안녕히 주무세요. 희정이 대신 내가 사과할게. 부디 저 덮어줘. 네. 왼종일 전화통 붙들고 매달렸는데 내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다. 어쩜 세상이 이심이 이럴 수가 있어. 엄마 망했다는 거 알고 일부러 피한단 말이야 친구들이? 힘들자 인생 헛살았다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. 이제 너밖에 없다. 설마 나보고 돈을 꾸라고? 나 한 번도 안 해본 짓인데. 너도 이제 가장이야.
해봐. 누구한테 꾸냐고. 왜? 퇴근 안 했어? 어디야? 말해. 아이, 바쁜데 미안. 술 한잔 할래? 용건이 뭔데? 돈 좀 오죠. 엄마 바꿔줄게. 야, 야, 장진국. 여보세요? 예, 어머니. 아, 이가 참 민망하네. 저기, 내가 이번에 미국에 매장을 내는데. 아, 형, 미안. 저기, 내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. 어. 엄마, 엄마도 사귀시려고? 어? 정신 좀 차려! 너는 경제학 전공한 놈이 당최 돈 끄는 법도 몰라? 형이 정훈이한테는 얘기 안 하겠지? 애미는 왜 이렇게 조용하니? 지 새끼만 끼고 아는 척도 안 하네. 우리 민호 가뜩이나 예민한데 빚쟁이들 또 쳐들어오면 못 살아. 어떡해? 너 김여사 얘기 알지? 그 시대 폭삭 망했을 때 김여사 앞으로 재산 빼돌리고 위장 이혼했었잖아. 우리더러 그걸 하라고? 안 돼. 나 애미 못 믿어. 옳았구나 싶어서 저만 살겠다고 내뺄 텐데.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거라도 해야지. 아, 뭐라는 거야? 진짜 하자고? 엄마는 맨 땅에 헤딩해도 일어설 수 있지만 우리 민우는 무슨 죄야. 우리 민우는 잘 살아야 돼. 그래, 아들 잘 키워라. 나중에 너한테 어떻게 하나. 재산 건질 수 있는 거 다 건져서 당신 줄게. 민우 잘 키우고 훈다를 계약하자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위장 이혼밖에 방법이 없대. 당신 미쳤어?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혼을 해? 싫어. 당신 평생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살 수 있겠어? 당신은 곱게 자라서 모르겠구나. 나 벌고 당신 취직하고 어머니 계속 일하고 그러면 돼. 고마워 여보. 난 당신이 우리 버리고 떠날 줄 알았어.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대표 혼자 뭐하냐? 어쩐 일이세요? 정승 그만 떨고 나랑 같이 나가자. 먼저 퇴근하세요. 아, 그 요리사 딸 일 끝나기 기다리나? 간섭하지 마세요. 그 금만수란 사람 어떤 사람이야? 평판은 최고던데 그 욕심이 없는 건가 머리가 없는 건가? 왜 사업을 안 키우지? 너 같은 사익감을 옆에 두고.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못 알아들어? 처갓집 재산도 네가 관리해야지. 어, 기다리고 있었어.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. 지금 데리러 갈까? 아니,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. 네. 언니, 아줌마가 강기찬 씨 엄마라는 거 언제 알았어? 오늘. 징하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지? 어떻게 엄마가 살아계신데도 못 만나고 살까? 아줌마 얘기 강희정한테 당분간 덮는 거 알지? 아버님이 프로는 프로인가 봐. 돈 나가는 건 하나도 안 부수고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놔서 직원들 여태 청소했대. 그 와중에 주방 아줌마 사라지시고.
아줌마가? 오늘 미안했어. 통화 괜찮아? 응. 이렇게 전화하니까 좋다. 나도. 아, 어제 오늘 고정식당에 세 군데나 늘었다. 두고 봐. 이대로만 가면 금방 성공해. 잘 됐네. 계속 열심히 해. 아, 참. 그 주방 아줌마 어디 가셨나? 어. 아니, 낮에 뵀는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. 어디 편찮으셔? 좀 허약하셔. 5년 전에 암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1년이나 하셨대. 아, 그런 큰 병을 앓으셨구나. 내일 보자. 잘 자. 몸이 많이 약하시구나. 아니, 그래도 이거 좀 가져가요. 괜찮으세요? 아줌마 이름 뭔지 아나? 김 뭐라더라? 아줌마는 왜? 순 임? 맞다, 김순임. 우리 사촌 누나랑 이름이 비슷했어. 아, 근데 넌 어떻게 알아? 바쁠 시간인데 배달해야지. 네. 저 5년 전에 병원에서 스친 적 있잖아요. 내가 그때 하도 황망해서. 그럼 그때가 암 수술했을 때인가요? 수술 대기 중에 방송을 봤어. 하고 나니까 전이 됐다고 그래서. 그럴수록 저를 더 찾으시지. 군대는 갔지만 편지도 주고받고 연락도 하고. 덜 아팠을 텐데. 미안해. 그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.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? 아니, 그럼. 그러니까 취직도 했지. 당장 우리 집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. 아니, 난 강대우 씨하고 남남이야. 너도 이해하지? 네. 미안하다. 낳기만 했지. 애미 노릇을 못해서. 누나는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.
저랑은 달라요.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이쁜 조카도 낳고 가봐야겠어요. 오늘 부장님 스타일 굿입니다. 선배, 어제 그 레스토랑에 난리 났다면서요? 그래? 모르는데. 어떤 늙다리 깡패가 난장을 막 부리고 손님들도 막 내쫓고 사무실도 다 깨부셨대요. 또 뻥친다. 재밌네.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. 어머, 부장님은 아셔야지. 당사자가 아버지인데. 아버님 출소하셨어요? 전과자라고? 아니, 실장님,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? 어? 아, 저 비서실 출신이잖아. 뭐, 직원들 신상 파괴하면 기본이지. 전화를 왜 이제 받아? 어저께 아버지가 그 레스토랑에 간 거 사실이야? 난장 친 거 사실이냐고! 와서 얘기해. 빨리 말해! 나도 누나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집으로 좀 와. 제발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봐!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쩜 사람을 이렇게 망신주냔 말이야! 나 엄마 만났단 말이야. 누나랑 같이 가서 인사해야지. 사장님 별명이 진짜 남포동 은덕기예요? 잘 없을 때 얘기입니다. 도끼질 잘하게 생긴 몸도 아닌데 왜 은덕기예요? 아 참, 집에는 뭐 그래 궁금하게 마십니까? 같이 일한 게 5년인데 그 정도도 못 물어봐요? 간이 나라? 저도 몰라요. 중국집 철가방 뚜껑을 싹싹 갈아가 들고 댕겼습니다. 와, 되십니까? 어머, 무식한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꼬투리 잡혔으니 석 달 열어는 우려먹겠네. 할머니가 결혼 반대하실만 했구나. 근데 아침에는 눈이 와 이렇게 부었더노? 기차니깐 모자 상봉이라도 했는가? 네. 아이고, 강대호 그놈 하나 제대로 못 살아가 온 가족들한테 못할 짓을 시키네.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내도 궁금한 게 많다. 강희찬이 언제부터 전화부터 받아라. 네, 금가은입니다. 여기 YB 회장실인데요. 네. 들어요. 네. 불쑥 전화해서 놀랬나? 괜찮습니다. 마침 한가한 시간이라서요. 내가 자네를 왜 불렀다고 생각하나? 형준 선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
그놈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강 부장은 짝사랑이라 그러던데. 좋은 선배시고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. 그 눈을 보니 아무런 사심이 없네. 결혼을 욕심내는 애라면은 떨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텐데. 변변치 못한 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놓고 가요. 금정은 씨가 추진하는 레스토랑 개업 준비 때문에 그러는데 무작정 오픈할 게 아니라 시범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요? 결국 그것도 비용에 드는 일인데 담당자와 점주가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. 제 의견도 무시하지 마세요.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? 그럴 리가요.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알아? 혹시 내 남편이 돈 꺼달라 그랬어? 나가! 대표님, 언니 왔어요. 제가 방해했나요? 아니, 내가 일을 못해서 꾸중듣는 중이야. 시정하겠습니다, 대표님. 어서 앉아. 여기까지 웬일이야? 당신 똑바로 말해. 유영진한테 돈 얘기했어? 아니, 내가 아니고 엄마가. 미쳤어? 아, 지금 제정신들이야? 저기, 여보, 나 지금 처갓집 왔어. 좀 이따 전화할까? 끊어. 미안하다. 오랜만에 왔는데 좋은 걸 못 보여서. 저... 회장님 뵙고 오는 길이에요. 널 부르신 거야? 기분 나쁜 일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눈 하지 봐요. 사람 속 뒤집는데 일가견 있으셔. 제가 그 앞에서 떨 이유는 없죠.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. 그랬구나. 우리 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강기찬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. 두 사람 다시 시작하는 건가? 이번엔 잘해보고 싶어요. 그래, 알아들었어. 선배,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. 그래,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닌데. 배움은 정은이가 해주겠지. 들어가도 됩니까? 네. 강 부장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? 진국이 어머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봐 주세요. 네. 그 금가은 씨가 회장님을 배웠다던데 괜찮습니까? 5년 짝사랑이 한순간에 끝났어요.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불을 당겼네요. 아직 게임은 안 끝났잖아요.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. 네 똑똑히 말해봐라. 너희 집 복상 망했지? 죄송합니다. 저 민호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.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르나? 어? 내 남포동 강대포다. 아, 남포동 강대포. 별명이 참 화끈하시네요. 아들만이랑 괜찮을 것 같아. 저기요. 그래, 강대포 딸 말이야. 아버님, 혹시 구종달이라고 아십니까? 어머, 아, 내가 방에 있을 때 그거 닦아라준 놈 아이가. 그 놈아가 내가 나온다고 양복에 구두에 막 휴대폰까지 막 싹 다 해줬다 아이가. 그럼 그때
말씀하셨던 용돈 두둑이셨다는 동생분이 구종달. 니는 구종달이 누구야? 아, 그놈만 얘기할까 생각이 딱 나네. 가만있어. 아, 이게 어디 있노? 죄송합니다. 제가 약속이 있는 걸 좀 깜빡했네요. 이리 가자. 이거 드시고 가세요. 아, 그 민우는 놓고 가라. 응? 아니, 어디 일하는데 뭐 알라를 데리고 다니노? 어디라고? 당신이 여길 왜 와? 애는? 알았어, 내려갈게. 아빠 저기. 어, 민우야, 일단 아빠 화장실부터 좀 가고. 어, 형. 어. 저 먼저 가겠어요. 네. 인사드려, 민우야. 아빠랑 제일 친한 삼촌. 잠깐만, 애 좀 봐줘. 야, 야! 안녕하세요. 우와, 크다! 안녕. 유영준은 나한테 첫 남자니까 너 죽어도 용서 못해. 우리 집에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그 좋은 온천, 그 예쁜 정원이 밀치고 들어와서 나도 모자라서 뭐? 친정 아버지한테 낙을 팔어? 내 전 재산을 가로채? 전할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. 네, 전데요. 할 수만 있다면 시간 돌리고 싶다.